언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던 거죠. 특히 언어에 대해서는 이 노자장자가 그렇게 이렇게 그 한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칸트가 저 이성의 한계를 얘기해서 철학자가 됐듯이 노자장자도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 뭐, 늘 그러면 알라는 것처럼 이렇게 알짓자를 넣어서 멈출 줄 알아라.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위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족함을 알아라. 지조. 그리고 부지를 알아라. 지부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상지를 추구하는 태도한 얘기죠. 상지, 상명, 이렇게, 예, 저 상도, 이렇게. 저기 지상이라는 문장만 나오지만 거꾸로 해서 제가 명사화 시켜봤습니다. 여기 지상, 상을 알면 명하다, 밝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무의의 유익함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많이 해가지고 그게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말로 하지 않는 것에 유익함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노자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를 알고 창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지 않아도 천도를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표현이 웃겨요.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천하를 알고, 이렇게, 이 용을 규, 이렇게, 이 창문 열고 이렇게 엿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안 봐도 천도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고, 그 다음, 장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노자를 얘기했으면 장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자처럼 이제 똑똑함을 끊고 지혜를 버리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이겁니다. 천하에 큰 혼란이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지혜를 좋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만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참 이게 말도 웃겨요. 마치 배워야 할 거는 유치원 때다 배웠다라는 것처럼 정말 알아야 할건 알려고 하지 않고. 에이, 전세 사기 갖고 가슴이 참 아픕니다. 가슴이 참 아픈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아이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더라고. 아이 왜들 사실은 가장 일반 서민들이 큰돈 다루는 건다집 문제 아니에요. 집과 관련되는데 그걸 갖고 사기치면 어떡해요? 진짜 그거는 우리 사회의 가장 건전한 부분이고 신뢰의 부분인데, 저는 청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복덕방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형제 복덕방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알아서들 해요. 그 무슨 교차로들 띄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 구하는 게 정말 웃기더라고. 근데 그때도 집을 돈을 주고 봤는데, 뭐 개인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복덕방이라도 있으면 뭐 이게 뭐 뭐래도 등기라도 떼어주고 그러는데 개인들이 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뭐 아는 사람이 중간에 나서서 아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야 이런 신뢰의 사회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게 서울은 그래도 다 떼주더라고요 이게. 근데 보면 돈 주고받을 때그 진짜 이삿짐에 철칙이 집 나가고 그럴 때 그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주어도 안 되고 아주 그 젊은 사람 꼭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그날 빡 줘야 되는데 아이고 한 분은 또 이상하게 또 나중에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 결국은 아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꼭 은행 가서 또돈 찾아서 왜 그걸 금방 해줄 걸왜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또 재밌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나 싶어요. 그거는 국가가 참그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좀 얼마나 가장 평생 번 돈을 그냥 잃어버리는 건데 이게 참 아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아는 거 아는 게 뭡니까? 사람 먹고 살아야죠. 집에 살아야죠. 이거 아닙니까? 의식주가 가장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아이고, 좀 우리 국민들이 그냥 먹고 자는 것만큼은 됐으면 좋겠다는 전 소박한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먹고 자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돼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데, 맹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뭐 성선 얘기하면서도 아이 의식이 좋게야지 사람이 예의를 한다고 맹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의식이 좋하지 않으면 그 옳은 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 군자 정도는 되면 모르겠는데 이 일반 사람은 되겠어. 따라서 맹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항산 아닙니까? 늘 일정한 그 생산을 채워주지 않으면 항 재산이죠, 재산. 이게 항산이 있어야지 항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 같은 거가 진짜 항산의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먹는 거가 진짜 또 기본이고. 우리 저 음식값 좀 더 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음식값 계속 오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젊은 애들이 대만 왜 놀러 가나 했더니 대만이 음식값이 싸대요. 엄청 싸서 겁이 안 나는 거죠. 먹고 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먹고 사는데 좀 싸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알려고. 예, 이게 바로 혼란의 시작이라고. 이게 또 웃겨요. 좋지 않은 것 시 아니라고 할 줄 알지 좋은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가장 훌륭한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까닭조차 몰라야 한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들, 덕목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진실하다. 그 제가 얼마 전에 메소포타미아 그 쇠기 문자, 상형 문자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에 새긴 거. 저도 최근에서야 좀 어리석게도 알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엄청난 문명이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적인 문화 때문에 그걸 안 배웠는데 그거를 써놓은 책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신학 쪽에서 신학 교수가 했던데 야, 이 역사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세계 문명의 사대 발상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외우기만 했지 읽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게 3000년 전서부터 그러고. 그래요? 소개가 많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외웠던 게 뭐 쇠기 문자 외우고 뭐 이런 것 건 기억이 나요. 그 해독해가지고 일상생활에 가는 것들도 나오고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돈 껐으니까 갚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게 야, 그 참 쓰레기 문자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썼으면 저는 무슨 뭐 대단한 것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돈 꾼 거 갚아라 이게. 선생님한테 뇌물 먹이는 거 뭐 이런. 예예. 뇌물인지 수업료인지 모르겠지만 예예. 이렇게 이 당할 줄 안다는 얘기죠. 당 약수이기. 당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저. 저당 잡힐 때 당 아닙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예. 전당포. 전당.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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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그게 돈 꾼 거 갚는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 마땅하다. 당한다. 당연하다고 할 때 당. 결국 돈 꾼 거 갚아라. 남의 거는 이제 줘야 돼. 이럴 줄 안다는 얘기죠. 내, 이런 거 몰라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또. 그 북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선물을 줄 때 벌인데요. 그 저 마를 셀 모스가 쓴 증여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별의별 증여의 방법이 있는데 증여가 결국은 이제 권력이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문화 인류학적으로. 근데 이해하겠어요? 선물을 벌인데요. 이렇게 버려요. 이렇게 가면 이제 원시부족인데 인디안들인데 버린데 이렇게 버리면 그 집주인이 아 이거 버릴 겁니까? 그럼 내가 쓸게요 이렇게 가져간대요. 뭐겠어요? 내가 너한테 준다는 것조차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불필요하니까 쓰고 싶으면 쓰셔라고 해서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안 꺾는 거죠. 야,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예. 아, 나 이거 필요 없어. 쓰냐? 이게 왜 이런 식의, 이게, 이렇게 던진대. 그래서 나도 뭐 이상한 놈들 다 봤어. 그랬더니, 북미, 이제 캐나다 쪽에, 그 인디안주 중에서 그런 그런 문화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는 거. giving에 뭐, 징요, 말을 어렵게 썼지. 준다는 게 뭔지. 그래서 말씀, 그, 저, 보통은 우리가 중국에 조공하느라고 뼈 빠졌다라고 써 있지만 중국에서는 제발 좀 조공 받지 말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아, 여기서 이거 가져왔어. 그러면 형님이 더 큰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만 원짜리 가졌으면 10만 원, 5만 원짜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뼈골 빠졌다. 그래서 제발 좀 조공 좀 받지 마라. 이게 또 그 당시 또 상소문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 권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기만 받아요. 그럼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거 줄래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중국 쪽도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식의 글들이 없는데 중국 글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장자 얘기하는데 결국은 장자가 얘기하는 거는 큰 암입니다. 큰 암. 그래서 한자로 보면 더 쉽습니다. 여기. 여기 전문적인 얘기고. 예. 여기 작은 알을 버리면 큰 알이 온다. 소지대지로 계속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소지대지로 이렇게 소지는 대지에 불급하다. 예, 이렇게 소지를 버리니 대지가 밝아진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때 대지는 뭡니까? 말을 떠나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아까 얘기한 그런 감정의 영역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윤리학체계에 감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요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계도 아픔을 느낄까, 이게 큰 주제인 거예요. AI니. 기계도 아픔을 느껴야지 윤리적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아픔을 못 느끼면 이거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칼로 이렇게 이게 느껴져야지, 어우, 쟤도 얼마나, 아우, 내가 칼질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걸 못 느껴. 감각이 없어. 그러면은 얘 칼질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왜 사이코패스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정보기 때문에 이 공학자들은 이제 기계도, AI도 이거를 정보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럼 좋다. 고통이라는 거가 그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통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고통의 형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은, 아니 그 기계의 고통이랑 사람의 고통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차이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에요. 또 세 번째는, 그래 그 기계들이 사람처럼 사고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도 이제 마치 그 정보의 총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한 50년 내는 안 되라는 거고, 된다는 사람들은 한 100년 지나면 될 거야. 이 정도. 시간이 또 각자 달라요. 그건 빼놓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런 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분명히 이 감정의 영역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넓히는 거. 저는 교육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감정의 걸 넓히는 거. 젊은 친구들한테, 야, 그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 결국 뭐 대자 대비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 동정심의 영역. 이런 것들. 남도 아프면 지도 아프다고. 아이, 저 아까 얘기한 애 처음 낳았던 이모, 막내 이모. 그 얘처럼. 그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저 죄를 많이 졌는지 생선 못 죽이겠다고. 아, 그래놓고 저기 자기 마음으로 암 걸렸는데 그 죽이는 걸 나보고 죽이라는 거야. 씨, 가물치 씨.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저 양반은 그래도 이제 그 가책이 있고 난 가책이 없나? 그래서 가물치고 산 거 아주 누르면서 이게
일찍 죽었어요 결국. 가물치를 먹긴 먹지도 않고 씨, 제가 먹다가 괜찮아 그랬더니 먹고 토하더라고 내 뭐. 근데 그 생명을 기르면서 못 죽이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벌레도 쉽게 죽였는데 아이고 얘네도 살라고 나왔는데 아이고. 그렇죠. 자기랑 되니까. 자, 그게 바로 돼지고 결국은 이제 메타지식입니다. 메타지식. 예.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크게. 예.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 산에 한참 있을 때 벌레 때문에 죽겠더니 모기 때문에 겨울이 되니까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추워는 죽겠지만. 불안하더라고. 애들 어디 갔나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 따뜻해지니까 이제 모기가 한 마리 두 마리 나오는데 처음에는 반갑더라고. 이게 일주일 지나서 다 에프킬라 다 뿌리고 이제. 근데 일단 한두 마리 때는 또 반갑더라고. 야 니네들이 어떻게 저 추운데 버티고 살았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이겁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지지기소부지. 아까 이거 붓자로 써도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좀 더 구체적이죠. 알지 못하는 데에서 알물 멈춰라. 지는 멈춰야 한다. 지는 멈춰진다. 알지 못하는 데에서.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똥폼 잡고 그냥 아이 도다 뭐 진리를 알았다 이게 순사기꾼일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얘기는 할 때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영역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언어의 신비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은는 이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외국 사람들이 저 은과 가 구별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게 쉽게 하는데 나는 내가 보고 싶다 뭐 예, 주격이 두 개 될 때. 외국 사람도 구별 못 해요, 이거. 그리고 우리도 말로 하기 힘들어요, 그거. 근데 다 잘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구별해요. 문법 체계가 같아서.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예, 주어가 두 번 나올 때 아주 그냥 죽겠다고. 그러죠. 아, 저기, 영어들 뭐 잘 아시니까. 제가 영어 쓰고 그럴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치겠는 게 더 관사. 아유 씨 관사는 모르겠어요 정말. 관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써놓고 나서 이제 저 미국 놈한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걔도 좀 똑똑한 놈이다. 내가 야. 딴 거 봐주지 말고 얻어만 좀 봐줘. 얻어. 그랬으니까 어이씨 웃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걸 걔 보이게 하고 내가 바깥에 나와 있는데 저 또 한 교수가 지나가더라고 해서 뭐 해? 그래서 아 나 얻어 때문에 나 얻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자기 미국서 공부했는데 한 지도 교수가 얻어 다 고쳐놨는데 또 딴 교수가 또 얻어 다 고쳐놓더래. 까무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에서 교수하는 이제 한국에 대학 나오고 한 사람한테 얻어 얘기했더니 저도요 책 낼 때 얻어 좀 봐달라고 옆방 교수한테 얘기해요. 얻어로 나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얻어 문제 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전 아니, 포기했어요. 그건 뭐가 더인지 뭐가 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얻어를 어떻게 쓰자. 예. 그런 데는 멈춰야죠. 모르는 거니까. 예. 따라서 노자는 돈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실천하기도 쉬운 건데 사람들이 괜히 실천할 줄 모르고 그냥 모른다고 한다 이거지. 내 말은 알기도 하기도 쉬운데 왜 사람들이 알지도 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는 걸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거죠. 이게 노자식 발언법입니다. 제가 아까 윤석중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 감각이 그러니까 참 한국적인 언어. 지금 저도 이제 한자로 얘기하는데 그 애초의 언어들 그게 참 전
좀 그립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 특히 할머니들이나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그 옛날 말 쓸 때 꼭 적어두고 외우려고 하고 뭐 그럽니다. 아 독특한 표현들이 있더라고. 그 사투리 같은 데 들어있는 그 독특한 표현. 그 저 이를테면 여기 저 충청도 말 중에 그 음성에서 좀 쓰지 않으세요? 아유 대가냐 이렇게 대간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 대간하다는 말이 피곤하다는 말과 같은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점이 뭔가 제가 늘 그 고민을 해봤거든요. 대간이란 말 아세요? 이게 또 공주 사셔서 아나? 대간. 대간한 게 뭐예요? 고단하다. 피곤하다는 말과 비슷해요. 힘들다. 그런데 왜 대간하다는 말과 피곤하다는 말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대간하다는 말이 남아있더라고. 피곤하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상대해서 이를테면 저기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 단북장은 죽었잖아요. 청국장이 밀렸잖아. 죽었는데 왜 대간한 건 왜 안 밀렸냐 이게. 예. 말하는 것은 인인 까닭이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좋은데. 예. 그 말에 대해서 알아도 말하지 않은 것은 자연인 까닭이고 말하는 것은 인인 까닭이다. 근데 그건 깨달음이라는 거잖아요. 알아도 말하지 않은 것은 자연인 까닭이고 그 보이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언어로 벗어 해석하기 전의 상태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이 보는 것을 쓰는 거고 나만이 깨달은 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이 굉장히 좋게 저는 오는데요. 자연과 인이 그리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말들은 굉장히 때가 묻었고 그럼요. 네. 그게 어리든 신장로와 같아가지고 네. 그냥 너무나 많이 때가 묻어서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것까지 두 개 섞어서 얘기할게요. 그 단북장이 없어진 거예요. 저 속상해요 진짜 그게. 예, 네, 단북장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구별하는 분이 아주 그냥 또 봤어요. 맥주 비어가 있고 저기 에일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애들 먹는 에일, A-L-E, 네, 라거 비어가 있고 그게 사면 발효, 상면 발효잖아요. 발효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발효의 위치가 달라서 이제 그 맑게 나오는 게 라거 종류고 라거 비어고. 그 다음 향이 좋은 게 약간 시트러스, 약간 귤향이 나는 게 이제 에일이고, 요렇게 구별할 수 있듯이, 그리고 그 저온 숙성, 뭐 고온 숙성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같아요. 이게 단북장과 청국장이 다른 게 그거 같은데, 말이 비슷해지면서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간과 피곤은 제 기준에 따르면, 대간한 건, 하는 건 적극적인 피곤함이에요. 노동의 피곤함. 그리고 힘든다는 명이 있어요. 네, 그 힘들지만 해야 할 것들. 그렇죠. 그게 대간한 거예요. 보면 쓰는 욕법에 보면. 그러니까 농사짓는 건 대간한 일이지 피곤한 일이 아닌 거예요. 대간한 일을 끝내고 나서 우리는 즐겁게 또 막걸리도 먹을 수 있고 쌀을 겪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의 행위는 대간한 거지 피곤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아 그냥 도박하고 그냥 술 먹다가 한 건 피곤한 거예요. 대간이 아니더라고. 그런 식이 아, 예. 그래서 야 용법을 제가 계속 봤더니 긍정적인 용법들 이 대간 쪽에 많고 피곤은 이제 부정적인 용법이 많더라고. 도박하다가 밤새 피곤한 거고 아이고 그냥 그 쟁기질 하고 막 이래가지고 피곤한 건 대간한 거고 좋은 때서 아이고 어른들도 이제 아이고 대간한데 쉬었다 야 이거는 이제 아 밤내기 힘드니까 좀 쉬엄쉬엄 하라 이런 뜻이지. 그때 피곤하면서 쉬었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게 말이 안 맞잖아, 이거. 피곤하니까 쉬어. 아, 이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그 피살이는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자꾸 아까 지금 진짜 두번 말씀하시고 생으로 먹는 날 이렇게 아직 또 들어왔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세상은 다른데 이게 말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좀. 예, 속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요거죠. 바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말은 인위일 수밖에 없고 그 인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시들이지. 사실은 말들을 깨는 거니까. 예, 자꾸 깨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래서 그 기품이나 어둠 이제 끝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현덕 예? 유비가 현덕이었죠. 그리고 하늘의 끝 뭐 천까지는 있죠. 자꾸 이렇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인간적인 언어 속에 갇혀 있지 마라. 이게 바로 예, 노자와 장자가 추구하는 언어관입니다. 이렇게 크게 자꾸 크다는 말 쓰고 이러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뭐 제식입니다. 논리. 돈은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언어는. 근데 돈은 말할 수 있어요. 메타적인 언어의 맥락에서는 돈은 알 수 없어요. 노자는 돈을 알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정말 다 찾아봤어요. 돈을 모른다고만 했지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돈은 알 수 있습니다. 메타적인 지식 묘사에서 또는 돈에 대한 많은 묘사에서 형용불가라는 형용에서 이런 얘기죠. 따라서 자꾸 돈은 말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다는 이런 식의 표현하지 말고 오히려 돈은 말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다로 표현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를 제식으로 하나로 이제 풀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약간 이제 자기 주장도 들어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태극 논리 같은 얘기를 전 꼭 하고 싶어요. 태극 이번 다 어렵고 예, 넘어가서 번역 불가 얘기하지 말고 태극 논리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동양적 사유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는 배운 게 뭡니까? 동일률이거든요. 동일률 아주 쉽습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거의 변형일 뿐이에요. A는 늘 A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률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쓸 때 그걸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을 써요. 뭐 아이덴티티라는 게 정체 아니에요. 그리고 신분증도 아이덴티티. 네가 네 인가닥을 얘기해라. 그거예요. 네 아이디 카드 봐. 아이덴티티 카드 아니에요. 네가 네 인가닥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가 아니면 이거는 적일 수 있는 거고. 이거죠. 아이디가. 그래서 이것이 유지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사회적인 상고입니다. 이게 동일률이고 아이덴티티의 법칙이고. 그리고 이거 A는 not A가 아니다. 이건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not A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 동일률의 신화가 확실하게 있어요. 동양은 뭐냐? 이야기는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양은 미치겠는 게 A는 예. 이거예요.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아니죠. 이거예요, 이거. A는 늘 A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태극처럼. 그래서 예, 음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거 안 받아들이면 동양적 사유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한 사람들이 죽겠는 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A는 A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말도 마찬가지고, 이게. 개념이 아까 이양 대립돼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대립돼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를 제가 그래서 이게 요 태극 논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A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A 아닌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일률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태극 논적 사고방식으로 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상생이고 상보란 얘기죠.
이런 식의 태극 논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런 천균 하늘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양쪽에 이게 이런 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말할 수 있으나 말할 수 없음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제가 또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저 율곡 선생님 자제분도 한번 보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 비결 이거 꺼야 돼. 이거 안 돼. 아무나 들으면 안 돼. 이거 그 비결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새가 울어. 한시에 나와요. 새가 울어. 새가 슬프게 우는 거예요? 기쁘게 우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님이 떠나네 하면 웃음 피우는 거고 님이 오네 하면 기쁘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미치겠는 게 자꾸 한문을 해석할 때 앞대가리만 보고 해석이 다 됐다고 생각해. 저는 그거 진짜 한문 안 되는 사람이에요. 뒤까지 읽어야지.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야지. 아, 이, 지금은 새가 슬피 우는구나. 지금은 새가 깊이 우는, 그러니까 기뻐서 우는구나를 단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문의 문장을 보면 대꾸가 많지 않습니까? 대꾸가 많다는 건 뭐냐면 대꾸를 통해가지고 태극의 제3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로 그 무슨 뜻이냐 잡으라면 과감하게 저는 몰라요. 그래요. 뒷구절 좀 봐. 그래야지 뭔 구절인지 알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용법이라든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갖고 딱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까지 나오고 그걸 통해가지고 의미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꺼 빨리 안 돼 아직 안 꺼도 돼 안 꺼도 돼 자, 이를테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이 목욕할 때 목이 있고 욕이 있다 이거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하셔서 바로 이겁니다 이거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그냥 그거 다 씻는 거요. 그럼 누가 몰라요? 물수가 들어왔으니까 다 씻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물어야 될 게 왜 지금 목자와 욕자를 구별했을까?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욕은 물속에 꼭 담겨야 되는 거죠. 베스잉이 돼야 되는 거고 목은 예 물 뿌리는 거. 샤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저도 알았느냐? 장자님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묵자 배웠잖아요, 묵자. 묵자가 일을 하도 열심히 하느라고 소나기로 목을 했대요. 근데 고기는 목자만 쓰더라고, 욕자를 안 쓰고. 왜냐면 소나기는 담글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나가는 비로 이게 씻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목자가 옳은 거죠. 욕자는 틀린 거고. 살림은 욕이죠. 왜냐면 그, 공기 속에 있으니까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독법도 음양독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태극론적인 사고를 기본적으로 요것만 아시면 정말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느끼는 수많은 그 갈등들 모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게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가 좋은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그렇고 요게 어떻게 아까 천인관계가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 이 사람의 말을, 바로 이 세계, 아까 세계라고 썼을 때 자연이죠. 이 세계의 진상과 가장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 그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활동이고, 이제 그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시가 됐던, 철학이 됐던,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아무튼 태극 논리, 태극론, 그 음양독법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